네, 안녕하세요. 1인기 아카데미 장영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문이입니다. 네, 너문이 이제 예전에 1인기 근황 토크를 한번 하셨는데 네. 이제 요걸 좀 보면서 네. 오늘 좀 질책과 조언을 좀 한번 현실적인 조언을 좀 드릴 건데 네. 여기 해당하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굴착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굴착기, 굴삭기 같은 말인가요? 예, 같은 말인데 이제 예. 표준 용어가 바뀐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 경기가 어떤가요? 요즘 건설 경기는 제가 느끼기에도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게 한 9월 달쯤에 써주신 거니까 네. 그때는 30% 떨어졌는데 지금 더 떨어졌나요? 올랐나요? 지금은 그때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떨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현장은 정말 많이 줄었어요. 그죠? 네. 거래처들도 연락이 뜸해졌는데 이때는 비 온다고 떨어지고 그 이젠 춥다고 떨어지고 네. 날씨 탓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굴착기 기사들은 뭐 해요? 그러면 쉬는 날? 쉬는 날 저 같은 경우는 뭐 정비를 하거나 네. 이제 뭐 책을 읽고 뭐 다른 걸 하는데 다른 분들은 뭐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뭐 추가 부업 뭐 배민을 한다든지 대리 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서로 소통하는 예, 업이 소통하고 아니라. 그런 업이 아니라서 나만 잘하면 되는 업이니까 네. 그렇군요. 그래서 본업은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네. 전체적인. 근데 뭐 굴착기뿐만 아니죠. 지금 안 떨어지는 게 없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미팅을 해서 마인드셋, 사업가의 마인드셋을 좀 알게 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걸 네. 알게 되셨나요? 그 당시. 그 당시에 뭐 사업이라는 게 뭐 한 가지에 몰두해서 여기서 뭐 끝장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 대표님 만나고 나서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여러 개를 동시에 하면서. 네네. 리스크 대비도 하고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알게 돼서 네. 되게 좋은 말씀 하셨는데 거기 네. 플러스 제가 여러 개를 하는 이유는 예전엔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사업가분하고 얘기했던 건데 네. 그러더라고요. 장 대표님 젊으신 나이에 막 잘 되셨네 근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제가 잘 됐나요? 국가가 도와준 거지? 이 한마디 했어요. 그분이 역시 막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뭐 부동산 영역에 들어가서 네. 뭐 노력은 했지만 국가가 안 도와줬거나 금리가 안 도와줬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것도 똑같이 제가 여러 개를 하는 거는 뭐가 터질지 아무리 예상을 해도 모르잖아요. 네. 근데 여러 개를 깔아놓으면은 그게 터질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럼 그때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집중해서 터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저도 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참 그래도 리스크 테이킹이 좀 되는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그거를 최근에야 저도 많이 깨달아서 그거를 조언을 좀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어떤 거 좀 그때 당시 알게 되고 이제 많이 더 많이 보이시겠네요. 그죠? 3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네. 어떤 게 주로 많이 바뀌셨나요? 일단 그냥 전에는 카페가 그냥 뭐 소통하고 그러는 공간인 줄 알았는데 지금 미팅 후에는 이게 다 돈과 연결돼 있는 데이터베이스구나라는 걸 많이 알게 됐죠. 그때 수익 모델도 많이 분석하셨죠, 그죠? 네. 예, 실제로 그리고 지금도 아마 카페 보면은 네. 뭐 예전처럼 그냥 뭐 글을 멀리 글까가 아니고 얘네들은 돈 어떻게 버나, 네. 진짜 돈이 벌리느나 이런 걸 아마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카페 공부를 요즘 뭐 하고 계시나요? 카페 요즘에는 이제 여러 분야별로 회원수 많은 카페 보면서 어떤 게 사람이 많고. 이 카페는 연역이 어떻게 되는지 주인이 몇 번 바뀌었는지 그런 것도 보고 카테고리는 주로 어떤 걸? 카테고리는 전체적으로 다 보고서 맘카페라든지 네. 동물 뭐 여러 가지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고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도 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1인 기업을 아직도 시작을 못했지만 이제 네. 오늘부터 시작하시나요? 네. 사업자 내셨나요? 사업자는 원래 제거 그 본업은 굴삭기로 돼 있나요? 서비스업 돼 있나요? 그게 운송업인가? 임대업입니다. 임대업. 그럼 이제 유통업이나 도소매를 내야겠네, 그죠? 네. 그걸 내시고 이제 오늘부터 도소매를 시작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도소매 사업자를 별도로 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네. 매출 남아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근황톡 또 얼마 안 있으면 하잖아요. 네. 이번에 또 어떤 걸 하실 건가요? 이번에는 오늘 대표님한테 받은 네. 물건 판 내용으로 한번 네. 적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말씀해 주셨지만 부동산 네. 얘기도 네. 사실 지금 겪고 있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예. 부동산에 대한 오해가 사면 무조건 오른다는 맞는데 네. 그
최종적으로 올라. 근데 내려가는 건 얘기 다 안 해요. 다들. 네. 맨날 올라가는 것만 얘기. 왜냐면 나쁜 거 얘기하면 안 하니까. 그래서 그 얘기까지 포함해서 네. 이 사실 글을 한번 쓰면서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얘기도 본인을 위해서라도 근황톡 네. 얘기 안 하시더라도 꼭 적어놓으세요 어디에. 네. 그러면은 한 10년 20년 뒤에 자녀가 보거나 지인들 또 내가 봤을 때 아 진짜 이랬던 적이 있었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네. 네, 거기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마치고 아무도 댓글 안 달았네요. 네. 네. 아니, 왜 본인이 안다니까. 본인 댓글 많이 다세요? 아, 저도 댓글 안 달아요. 하트만 달았다. 아니, 댓글을 다셔야 사람들이 네. 또 댓글 달겠죠. 아, 댓글 진짜 하나도 안 달았네. 네, 이거 이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하트는 누르셨나? 하트. 오늘 누르셨나? 하트는 네. 참 잘 누르시네. 네. 게시글. 과연 댓글을 몇 개 나셨을까요? 하나 나셨네. 21년도에 나셨네. 네, 옛날에. 아니 댓글을 왜 안 달아요, 근데? 눈팅만 하고 있습니다. 왜 안 달지? 부끄러워서? 아니 뭘 달지 몰라서.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가지고.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온라인 사업 하시기로 생각한 이상. 네. 뭐 갑자기 제 반대편에서 큐피트님이 자동차를 지금 켜셔가지고 사운드에 들어오셨는데. 네. 네. 큐피트님 기다리면서 영상 찍고 있죠 지금 저희가. 네, 월천 보시는 큐피트님. 아, 네. 네, 지금 바로 등대에 있습니다. 네. 사랑의 좀 이따 스튜디오처럼 만나 뵙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댓글을 많이 다셔야 됩니다. 댓글이 네.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1인 사업 오늘부터 하시기로 했잖아요. 네. 당장 돈은 안 되겠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보세요 지금 방문 237회 댓글 하나 작성글용. 아, 나 이런 건 또 처음 보네. 네, 네. 저 보세요 저. 댓글 6,000개. 물론 제 카페지만 네. 다른 카페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진짜로. 네. 댓글을 많이 다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드리는 미션이 네. 도매 저것도 팔지만 댓글을 하루에 100개씩 달아보세요. 네. 금방 달아요 생각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브랜딩이 되시고 나중에 뭔가 사업을 할 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다. 네. 저는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